go to lesson 45. 45강.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요. 끝소리 Y예요. 끝소리 Y는 E, green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많이 끌고 가셔야 돼요. E, 이런 식으로요. 앞에 뭐가 있냐면 re 앞에 r이 있는 경우에는 re 해주시고요. l이 있는 경우에는 le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따라해 보실게요. dairy, dairy, dairy. 앞에 차는 소리가 있어요. 짜짜짜, 짜짜짜, dairy, dairy. 데일이 아니고 dairy 하세요. dairy, diary, diary, diary. diary. 그런데 diary 할 때 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면 diary가 돼요. diary. 그냥 diary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diary 해요. dairy, diary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daily, daily. 여기서 day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daily 이렇게요. daily. 비교 다시. dairy, diary, daily. day까지 가세요. daily. 끝에가 좀 어렵죠. daily. Alright? So that was lesson 45.